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자형살을 가지고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형살. 사주에서 자형살이 있을 때, 특히 태어난 시에 자형살이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형살은 무엇이냐? 자형살. 스스로자자입니다. 스스로자자, 형벌자. 살.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 마음고생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형살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 판단의 실수에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판단에 의해서. 개인 판단이 잘못 내려서 고통을 받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는 경우가 있다. 그 비율이 보편적으로 8대 2 비율을 봅니다. 8대 2 비율.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자형살에 들어와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형살인데 어떤 경우냐.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경우. 자, 그럼 자형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형살은 뭘 이야기하냐. 네 개가 있습니다. 진진. 오오. 유유. 해해. 자, 이렇게 진오유해가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게 이걸 자형살이라는데 같이 뭉쳐가지고 들어와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자형살이 태어난 시지에 임할 때 이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진 오오 유유 자, 이렇게 시와 시지에, 시지에 이렇게 자형살이 임할 경우, 이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판단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 자형살, 시지에, 시지에, 시지에 임할 때, 시지에 임할 때, 자녀죠. 태어난 시는 자녀자리죠. 이때는 직장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자녀 문제죠.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자녀 질병과 건강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자연사이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진진 오오 유유 해해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질병의 자식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 있거나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라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지금 네 개가 있는 12개 중에서 12개 인자 중에서 네 개가 있는 나머지가 8개가 있습니다. 자자가 있죠. 자자. 자자 축축이 있습니다. 축축 인인이 있습니다. 인인 묘묘가 있습니다. 인인이 있다. 묘묘가 있다. 그 다음에 사사가 있다. 사사 그 다음에 신신이 있다. 나머지 8개가 있죠. 이때면은 그 다음에 술술이 있다. 이렇게 다른 여기 자형살이 아닌 나머지 8개 인자가 있는데 이렇게 겹쳐 있을 때는 어떤 부분을 주의하냐 하면 이때는 결혼이걸 이야기죠. 결혼 문제. 결혼을 뭘 이야기하냐 살면서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 경우 나란히 있는 경우 태어난 일치 시지에 나란히 병립되어 있는 경우 똑같은 글자가 겹쳐 있을 때 결혼에 관계된 부분에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서로가 갈등이 심하다 이거래. 그래서 나란히 있으니까 이 사람을 선택하고 살다가 여기를 다시 또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걸 같은 글자니까 일간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연사례 아닌 이런 나머지 인자는 결혼 문제를 가지고 부부 갈등 문제를 굉장히 심하게 겪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일간이 혹은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부부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례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아픔이 있는데 자영사는 이 부분까지를 겹쳐서 함께 겪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이중고.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자영살이 있을 때는 배우자가 아내라면 남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은 잘 그런 부분을 해야해서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해서 아니 궁합을 볼 때 이 같이 병립되어 있는 것을 깨주는 상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막론하고 혹시라도 결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한 지 1년차 2년차 되지 않고 보통 10년 15년 산 사람 중에서 같이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말 부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부가 서로가 극한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학생들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같은 글자가 겹치면 진로 문제 재수생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진로 문제를 가지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부분이 병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어쨌든 혹시라도 이런 유형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혹시 또 재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들은 반드시 궁합을 보고 이 글자를 조정하는 글자를 만나는 사람들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좋다 혹은 여기를 극하는 띠를 만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극하는 것은 충도 되지만 파도 되지만 이 두 개를 조우를 해주는 사람들 그런 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괜찮다. 일지를 통해서 잡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그 일지를 잡기 어렵다는 띠를 갖고도 이것이 충분히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에서 자연살이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모르고 그대로 고통받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계속 끌어안지 말고 만약에 있다면 결혼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궁합을 통해서 오히려 잘 참고해 보시고 결혼하고 살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면 자녀에 대한 부분은 미리 참고해서 어떤 부분이 아프다면 아 그런 부분을 자녀 중에서 뭐가 누가 약하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건강이나 뭐 미리 그리고 배우자가 자영사를 갖고 있거나 다른 인자를 갖고 있으면 병립되어 있을 경우는 부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갈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가 힘들구나 참고하시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참고해보라 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